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GT5에 새로 추가된 5배의 12프 와이드바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트. 이쪽에 보시면 5배의 12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것은 이게 아니라 여행 미드송, 두 번째 베이스 카세터, 이쪽으로 들어와서 기본 체랑 5배의 12프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원본이고 개조를 하시면은 펜다가 훨씬 더 커지고 차체가 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프 와이드바디. 잠시만요, 방송 보시는 분들 숨 참으세요. 5배 12프랑 12프 와이드바디, 이 차를 이제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5배 12프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바로 개조를 해볼 겁니다. 아레나 개조실에서 개조를 해볼 거예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숨 쉬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 이런 제작 막지 못했어. 근데 차체가 살짝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베이즈 오리지널 모터 웍스 57만 5천 달러액 구입을 클릭! 내구도 풀업 돼있어요. 브레이크 풀업 돼있네. 버퍼 아니면 이미 왜 개조가 다 돼있지? 제가 원본 차량을 미리 개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개조가 돼있어요. 소형 날개, 얘는 개조가 안됐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카나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양이 수염처럼 난거, 이걸 카나드라고 부릅니다. 포지드 듀얼 소형 날개 핀. 포지드 같은 경우는 일반 카본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름다워요. 엔진 풀업 돼있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도 이미 개조가 돼있는데 잘 안보이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노출형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후드캐치. 후드캐치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거, 이거를 왜 다냐면은 고속으로 달렸을 때 후드가 열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레치 후드핀.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도 이미 개조가 돼있는데 레이스 후드.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우븐 대시.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경량화를 시켜줘야 돼요. 카본 도어. 그 다음에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트가 장착이 돼있지만 좀 더 와일드하고 레이스를 당장 뛰어도 될 것 같은 디자인, 보호색된 기능성 시트. 그 다음에 핸들 볼게요. 핸들 같은 경우는 뭔가 F1 차량 느낌이 나게 할 겁니다. 랠리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조명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조명. 오마이갓, 오마이갓. 일반 정비소 가면은 제논밖에 없는데 아레나로 오면은 색상을 정말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빨간색 조명 달아드리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중에서 이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상징 다음에.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스킵.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오 마이 갓. 저 뭘 골라도 다 이뻐요. 저는 스톤 실버로 할게요. 그리고 펄 광택 같은 경우는 시아몬 핑크. 2차 색상은 클래식에서 브로스트 화이트. 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그 다음에 지붕 뒤쪽에 있는 루프핀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GT 에어리얼.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 옆쪽에 있는 패널이 바뀌는데 이걸 하자. 2차 리치 패널로 하고서 보색을 바꿔.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차광띠 같은 경우는 1차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키든 식스. 휠 색상은 다크 어슨. 타이어 디자인 스킵.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주황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세상에 마상에. 이 사나운 카나드.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그릴을 뗐어요. 차체가 좀 땅땅한 느낌이 들어요. 탱크 같은 디자인. 그리고 이쪽에 오버핸다. 여기다가 이제 피스를 땅땅땅땅 박아놓은 거죠. 자동차의 문짝 옆으로 에어덕트가 뻥뻥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엔진은 여기 뒤쪽에 달려있습니다. 미드식 구조.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양 옆으로 훨씬 더 길어요. 디퓨저 디자인도 정말 인상적이고요. 이게 있으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이제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나이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볼게요. 5배 10F 그로티 퓨리아 T20 5배 9F 이탈리 GTO 아니셀즈 레트로 커스텀 이너스 방탄 파라곤 준비하시고 가자! 가자! 출발하트! 1등은 이탈리 GTO. 페라리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등. 2등 누구죠? 그로티 퓨리아. 그리고 제가 퓨리아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퓨리아가 저보다 비싸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점 따라잡아요. 점점 아 2등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면은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다시 합시다. 멤버로 보시면은 벤벡터 BRA X80 프로토 오버풀드 아타크 벤벡터 크리거 위블 커스텀 5배 10F PR4 크리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출발하트. 첫 스타트는 F1 차량들한테 살짝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거 아타크죠. 얘 이겨야 돼요. 아 X80구나. X80 제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거 저한테 점점 밀리고 있어요. 크리거 나와야죠. 크리거 나오세요. 크리거 나오세요. 크리거 나오세요. 크리거 나오세요. 한때 가장 빨랐던 크리거가 저한테 칩니다. 그리고 F1 차량 제가 이겼어요. 제가 지금 1등. 다른 차량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블 커스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좀 봐도 아 마지막에는 위블 커스텀이 저를 이깁니다. 그리고 뒤쪽이 뭐야? 이거 뭐야? 윌리엄 바이크. 저기 아마 만체스 스카우트일 거예요. 윌리엄은 진짜 빨라진 차. 여기까지 3등.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최고 속도를 측정을 안 했는데 마일을 좀 볼게요.
힘 대결? 아 이거 해야죠. 자 크리거 어딨어? 과연 가자. 아 크리거 못 이겨요. 다음에는 X80 프로토 튜브라트 보시면은 제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이 시프랑 시프 와이드바디 보시면은 제가 살짝 더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후렴 구동. 오케이 그렇다면은 후렴 구동의 힘 여러분들 5%도 안 좋아요. 못 올라가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돼. 아 로스팀 죄송해요. 카고밥이랑 라이너 탱크 구합니다. 강성 테스트 갈 거고요. 사랑을 담아서 달려먹었습니다. 달려먹었습니다. 아니 왜 안 돼? 야마 아니 내가 원하자면 이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베이 10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주행 질감도 좋고요. 한 번쯤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